게임 TV. 네, 여러분들은 NALCS 썸머스플릿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매치 임모탈스와 C9의 대결. 일단 1대0으로 C9이 앞서고 있습니다. C9이 1경기를 놓고 보면은 임모탈스를 압도했습니다. 예.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죠. 시작부터 미드에서 굴러간 그 스노우볼을 계속 굴려서 격차를 벌려내서 승리한 거다.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컨트랙트 선수가 미드의 옌센 선수에게 계속해서 시팅을 해주었고 옌센 선수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경기를 캐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바텀에서든 탑에서든 정글에서든 여러 교전이 벌어지고 뭐 이득을 주고받긴 했습니다만 결국 더 많이 굴린 게 C9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지고 있는 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레 선수가 약간 빛이 났지만 그렇죠. 올레 선수 혼자서는 엿부족이었죠. 예. 진짜 어쨌든 뭐 팀이 이기던 지던 간에 진짜 서포트 올레 선수의 플레이는 항상 눈이 부십니다. 올레 선수가 요즘 폼이 장난 아니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 모르가나 꺼낼 때부터 느낌이 왔지만 오늘 만약 바드를 꺼낸다면 경기를 하드캐리할지도 모르겠네요. 예, 그만큼 이제 뭐 바드 플레이도 이전에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거죠. 확실히 이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서포터를 잡았을 때 올레 선수의 힘이 더욱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쓰레쉬를 고르고 이제 다른 라인에서 조금 더 미드가 잘 풀린다면은 전혀 다른 경기력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임모탈스는 1경기에서 졌다고 해서 2세트까지 쉽게 내준다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다고 스무지 선수 C9 서폿이 못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블리츠크 랭크로 잘 끌었어요. 그렇습니다. 양쪽 서포터가 모두 다 잘했지만 서포터끼리만 놓고 봤을 때는 불리한 팀임에도 눈에 띄었던 올레 선수가 판정승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진짜 C9이 뭐 탑에서도 어쨌든 또 임팩트와 플레임의 대결이었는데 뭐 거긴 좀 팽팽하게 하긴 했었습니다만 일단은 플레임 선수의 패배예요. KDA가 마지막에 끝날 때 7데스였거든요. 그렇긴 하죠. 예. 1킬 7데스였기 때문에 이건 변명할 수 없는 1라운드 패배입니다. 예. 하지만 2라운드에서 잡아내고 3라운드까지 끌고 가서 이긴다면 결국 이기는 거거든요. 그럼요. 결국 팀의 승리가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건 솔로 랭크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단판 보는 게 아니에요. 3전 2선승제라는 겁니다. 예. 어쨌든 현재 1위 임모탈스 그리고 공동 6위 C9 대결인데요. 뱀픽 준비됐다고 하네요. 뱀픽 만나보시죠. 자, 왼쪽이 C9, 오른쪽이 임모탈스입니다. 자, 이번엔 진영이 바뀌었고요. 자, 일단은 케이틀린 자크벤. 그렇다면 이제 원래 흐름대로라면 올라퍼벤이 슬슬 나올 때가 됐네요. 그리고 르블랑벤. 르블랑은 선픽으로 가져가도 충분한 챔피언이라고 옌센 선수가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예. 내가 잡기에는 좋긴 좋지만 이번 네가 잡을 것 같으니까 빠르게 막는 거거든요. 예, 선픽을 하는 C9 입장에서 가져가기 좀 부담이라 판단하는 것 같네요. 자, 임모탈스는 갈리오벤. 올라프가 오랜만에 열리나요? 저 이제 C9는 쉔입니다. 쉔벤 했고요. 이거 올라프 열릴 수도 있겠는데요. 열린다면 가져갈지도 좀 궁금합니다. 오, 자야, 라칸, 앨리스, 말씀해주신 올라프 고를 수 있는 거 많이 있는데요. 캐넨벤. 이렇게 되면 OP가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C9 쪽에서 하나 가져가고 임모탈스 쪽에서 두 개를 가져가겠죠. 리신을 가져가네요. 그러면은 이제 그대로 리신 아직 안 가져왔죠? 자, 돌리곤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리신을 올려놨기 때문에 리신 콜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리신 올려놔. 이후에 조금 더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야 고르나요? 자야 블리츠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자야 가져갑니다. 이거에 대적할 수 있는 케이틀린이 벤이 되었기 때문에 임모탈스 입장에서는 지금 앨리스를 가져가면서 그와 동시에 조금 더 괜찮은 따라잡을 수 있는 서포터를 뺏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라칸도 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어서 C9이 챙겨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그라가스를 가져갔네요. 탑과 정글이 가능한 챔피언이죠. 자, 이어서 두 번째 픽. 일단은 그라가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 임모탈스 정글이었습니다만 활약은 괜찮았습니다. 상당히 괜찮았죠. 네. 상당히 괜찮았지만 오! 뭔가 아쉬운. 아, 이거를! 야, 이거 자야 상대로 트리스탄 하네요. 근데 이건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리스타나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지만 자야 상대로 나오는 트리스타나는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론상 자야는 생존기가 없는 원딜러이기 때문에 궁극기를 찍기 전까지는 예. 트리스타나가 로켓 점프를 활용한다면 잡아낼 수도 있겠네요. 자 일단 C9 이번에도 앨리스. 그렇죠. 앨리스를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C9은 예. 자연스럽게 앨리스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예. 자 이제 C9 세 번째. 일단 뭐 라칸도 생각이 나고 뭐 쓰레쉬 블리츠 등등 가져갈 수 있는 건 많습니다. 그대로 쓰레쉬까지. 네, 락이 됐네요. 네, 이거는 자야 블리츠 조합이 아닌 자야 쓰레쉬 조합으로 나왔네요. 이 또한 파괴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라인전에서의 우위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고르진 않겠죠. 네, 일단 올려놓는 그런 거고.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미드에서 신드라가 살긴 했거든요. 오, 아, 원래의 모르가나. 자신감 있게 모르가나 한번 더 픽하네요. 야. 하긴 뭐 쓰레쉬의 그래비던 뭐 앨리스의 고치던 블랙실드로 모두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모르가나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대팀의 픽을 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픽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또 뭐 신드라벤. 아, 네, 신드라벤. 네. 원래 모르가나가 좋은 건 이미 다 확인했었습니다. 네. 지금 르블랑의 밴드에 있는 상태이고 랜센 성스의 지금 기량이 굉장히 날이 서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드라를 밴한 것 같습니다. 네. 카시오페아 밴. 카시벤이라 양쪽 다 미드를 좀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지금 미드에서 고를 수 있는 챔피언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번 인모탈스가 바로 미드를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겠죠. 오, 클레드. 임팩트의 클레드 좋은 모습 보여줬죠. 탑 레액톤 한 번 더 나오겠네요. 클레드가 방금 판에 성가셨다. 다른 챔피언이라면 레액톤으로 찍어 누를 수 있다고 플레임 선수가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시나인 마지막으로 어떤 챔피언 배나나요? 자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 레넥톤. 그렇죠. 자 탑 뭐 할 거냐 물어보네요. 클레드 밴 보자마자 느낌이 온 거죠. 이거 밴하면 너 뭐 할 건데. 하지만 쉔과 갈리오가 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플레임 선수가 가져갈 수 있는 탑 챔피언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난하게 그라가스를 가져가던가 아니면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 럼블을 가져갈 수 있겠네요. 예. 물론 럼블 제외하고 피오라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오 일단은 미드. 일단은 미드 오리아나부터 고르고 한번 상대 간을 보네요. 예, 보고 맞춰가려는 거죠. 피오라가 나온다면 럼블로 카운터를, 럼블이 나온다면은 그냥 그대로 그라가스를 사용하는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C9이 럼블 올려두고 있고요. 물론 럼블 상대로도 피오라를 할 수 있습니다만 확실히 그거는 도박을 하는 거거든요. 럼블 락인 됐습니다. 임팩트 선수 럼블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리아나를 상대로 루시 아닌가요? 가능성 있죠. 왜 하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아 락인 했네요. 와. 옌센 선수가 저번 판 1세트에서도 결국 라인전에서의 우위를 점해서 경기를 이끌어간 거거든요. 예. 이번 경기 또한 라인전에서 압박을 강하게 넣으면서 경기를 이끌어가려는 거겠죠. 자 그리고 럼블 상대로 지금 자르반 올려두고 있습니다. 아, 자르반이 남아있었네요. 자르반은 네 자르반 락인했죠. 네. 자르반은 이번 경기 어떻게 보면 좀 할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앨리스의 경우 어그로 핑퐁이 너무 뛰어난 줄타기라는 스킬을 보유하고 있고 루시아는 말 그대로 그냥 대시기를 이용해서 벽을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뭐 그렇긴 하죠. 네. 자야 또한 어그로 핑퐁이 너무 좋은 궁극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르반이 뭔가 활약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럼블을 가뒀을 때는 뭐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두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러니저러니도 가장 중요한 건 바텀이에요. 트리스타나는 초반에 데미지 딜링이 그렇게 잘 나오는 챔피언이 아닙니다. 1코어가 나와도 그렇게 센 챔피언이 아니거든요. 그 트리스타나와 모르가나의 조합이 어떻게 라인전을 헤쳐나간 뒤에 어떻게 성장을 해서 한타 때 무슨 모습을 보여줄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양팀 픽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픽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먼저 C9입니다. 럼블, 앨리스, 루시안, 자야, 쓰레쉬고요. 상당히 임모탈스입니다. 자르반, 그라가스, 오리아나, 트리스타나, 그리고 모르가나까지 픽이 됐습니다.
아까 짚어주신 부분은 뭐 자르반에 대한 시나인의 대응도 있었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임모탈스 트리스타나의 성장이라는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트리스타나가 잘 안 나오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라인전도 약하고 한타도 너무나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트리스타나를 쓰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트리스타나가 18레벨에 가장 세냐? 아닙니다. 코그모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트위치도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가장 좋은 부분이 없습니다. 사거리가 긴 것도 결국 트위치가 궁극기를 사용하면 더 길거든요.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리스타나를 가져간 이유가 있겠죠. 자 일단 왼쪽은 C9 그리고 오른쪽 레드팀은 임모탈스입니다. 자 과연 그 이유를 임모탈스가 승리로 증명해낼 수 있을지 보여줄 수 있을지. 자 일단은 평범하게 흩어져서 인베이드를 방어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컨트랙트 이전 1세트에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죠. 그리고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나 또 컨트랙트 선수의 앨리스죠. 사실상 1세트를 캐리했거든요. 아 뭐 그래서 맞아요. 네. 네. 이번에도 미드 시팅을 과감하게 계속 들어갈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초반 갱킹을 미드로 가게 된다면 임모탈스 측 입장에서는 팀적인 움직임으로 계속해서 미드 역갱을 노려보는 쪽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일단 바텀 네, 조용합니다. 이번에도 좀 미드 쪽을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일단 기본적인 라인전 상성만 놓고 보면 오리아나가 상당히 불리합니다. 탑의 라인전만 놓고 보면은 럼블이 자르반과 1대1의 경우엔 럼블이 유리하지만 다대다로 넘어갈수록 럼블이 불리해지겠죠. 예? 생존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먼저 CC에 그냥 일방적으로 삭제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텀의 경우에는 모르가나의 속박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게 맞추면 그게 자야한테 제대로 들어가면 이길 수도 있는 것이고 자야에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속박을 맞춰도 이기긴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C9이 약간 더 괜찮아 보이네요. 라인전만 놓고 봤을 때는 별다른 개입 없이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라인전은 C9 쪽이 좀 더 좋아요. 그리고 라인전 개입 능력이 가장 우수한 정글러 중 하나인 앨리스를 가져갔다는 거. 이번에도 역시 레갈량의 뱀픽이 돋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당겨냈고 살짝 딜교환이 있었어요. 자, 일단 앨리스 적정글 쪽 들어가 있죠? 우리 미드에서 와 아, 벌써부터 딜교환 강하게 하고 있죠. 네, 2레벨 먼저 찍고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당겨냈고 네. 이거는 근데 오히려 딜교환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예, 네, 폭탄 터집니다. 네. 이제 곧 2레벨이거든요. 예. 하지만 자. 서로 2레벨을 찍었기 때문에 결국 바텀 라인은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뭐 선 2렙이 어떻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네요, 지금. 자, 그리고 컨트랙 선수는 적정글 쪽 적정글 쪽을 빼먹고 움직이면서 일단은 버프 컨트롤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 미드 딜교환 굉장히 와, 강하게 하고 있죠. 와. 그렇죠. 루시안 괜히 고른 게 아니거든요. 오리아나 보고 뽑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어, 근데 지금 엑스미스도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아, 오. 와! 사용하고 들어갔고요. 근데 뒤에서 하지만 그라가스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라가스. 자, 탈진 점프 전멸. 좋았고요. 이거는 쓰레쉬 살 수가 없겠죠. 네. 완벽하게 노렸습니다. 네. 차라리 뒤쪽에 스무지 선수가 있었다면 몰랐을까. 앞쪽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네요. 이렇게 되면은 임모탈스 쪽에서 바텀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글러를 계속 부르는 방법이 있겠죠. 라인을 당긴 뒤에 트리스타나가 과감하게 로켓 점프로 쓰레쉬한테 날아갑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블랙쉴드를 걸어줘야만 쓰레쉬가 저항하지 못하고 슬로우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때 그라가스가 갱킹을 가준다면은 한 번 더 잡아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오우 미드 압도. 예, 딜교환이 일방적이죠. 예. 자 컨트랙트 탑 보고 있습니다. 자, 오 전멸까지 쓰면서 들어갔어요. 예측 꽂혔는데. 네 전멸 예측했는데. 와 플레임 선수 굉장히 침착했죠. 와. 방금 거는 당할만 했거든요. 예. 근데 보고 침착하게 전멸을 아꼈습니다. 와. 그 뒤에 다시 전멸을 사용하면서 살아 나갔죠. 예. 이번 거는 컨트랙트 선수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저거는 누구든지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멸을 사용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플레임이 잘한 거네요. 일단 그 덕에 뭐 스펠 이득 크게 받습니다. 어?
스미스 바로 빠지고요. 근데 방금은 진짜 플레임 선수의 예. 침착성이 돋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역시 기장님 아니겠습니까? 저런 상황에서 전멸을 아낀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판단이거든요. 그럼요. 어? 컨트랙트? 자, 만났어요? 지금 4랩 대 3랩이거든요? 이거 근데 배치기 저렇게 됐고요. 마무리가 살았습니다. 아슬아슬했어요. 스펠도 안 썼습니다. 컨트랙트 선수 아까부터 계속 좀 라인 정글 동선이 너무나도 날카로운데요. 예, 공격적인 정글 운영으로 재미를 보고는 있어요. 오늘 날이 선 것 같습니다. 예. 자, 바텀 쪽 일단 승훈진 선수가 한번 전사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CS에서는 오 앞으로 들어와요. 이거 그라가스 왔죠? 자, 회복 쓰면서 사형 선고 딱이 정도 완벽하죠. 안 들어가네요. 기쁘르미까지 들어갔지만 마무리하지 못했네요. 네. 그 와중에 올레선 속박까지 깔끔합니다. 야, 잘해주는데요 스미스 선수. 네. 말씀드렸던 구독 그대로와 거의 가깝죠. 트리스타나가 들어가서 CC를 걸고 그대로 모르가나가 따라가면서 그라가스까지 합류. 그리고 쓰레쉬를 잡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뭔가 이제 컨트랙트가 운영 쪽으로 뭔가를 가져간다면 엑스미시는 직접적으로 키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확실히 지금 경기만 놓고 보면은 컨트랙트 선수는 갱킹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반대로 엑스미시 선수는 갱킹을 지금 두 번 성공했죠. 자, 그리고 비어있는 바텀 포탑에 데미지 누적시키고 있는 코디선 선수입니다. 자, 밀리고 있던 CS도 따라잡았고요. 그래도 아직 경기 팽팽합니다. 아, 그럼요. 네. 두 번 죽었는데 두 번 다 쓰레쉬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모탈스 입장에서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2킬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골드는 400골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킬값만큼 차이도 안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네. 자, 일단 미드로 돌아오는 포벨터 선수. 자, 미드에서 CS는 10개가량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컨트랙트는 정글링하고 있고요. 네, 생각보다 지금 포벨터 선수가 미드라인 CS를 잘 관리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까 극초반에도 10개 차이가 나고 있었거든요. 예. 하지만 그때보다 좀 더 진행된 상황에서도 CS 차이는 10개 정도. 이건 포벨터 선수가 라인전을 잘 풀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자, 미니언 밀고 있는 예슨 선수입니다. 어우, 지금 살짝 들어가 보려 했습니다만 바텀? 자, 별다른 일은 없어요. 네. 아직까진 별다른 일이 없고 과연 앨리스를 잡은 컨트랙트 선수가 이번 경기 양쪽 다 한타 있습니다. 이게 앨리스의 특권 중에 하나죠. 예. 강타 싸움 강하거든요. 그럼요. 뭐 신경독이든 독립발이든 데미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순간적인 싸움에서 강타 싸움에서 많이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바텀에 핑이 찍히고 있거든요. 오리아나 뜁니다. 아, 또 와요. 네, 지금? 붙었죠? 승려이동 사용했고요. 승려이동 사용했어요. 자르반 대격권 들어갔고요. 쓰레쉬 죽었죠. 이건 네. 살려야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리아나가 여기까지 왔는데 네, 타워를 압박하진 않네요. 스티키 선수는 살아갔습니다만 계속 지금 C9의 바텀은 피해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엔 또 쓰레쉬만 죽는 거기 때문에 아직도 모릅니다. 경기를 타워를 미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라인이 비었고 이러면 또 포탑 때리는 거죠. 자, 탑 쪽. 자, 임팩트와 컨트랙트 탑 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쓰레쉬가 죽고 나서 바텀을 압박 당한다 해도 C9이 이득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근데 포탑 미는 거는 트리스타나도 빠르거든요? 네, 먼저 미는 건 C9. 네. 트리스타나가 타워 미는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지금 아이템이 거의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아까 전부터 때리고 있었거든요? 자르반이 로밍을 간 지 꽤 됐기 때문에 아까 전부터 때린 걸 생각해 본다면 예. C9이 먼저 미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죠. 예, 그리고 임모탈스는 확실히 밀어내지도 못했습니다. 한 번 더 타이밍 잡아야 돼요. 자, 게임 시간 9분 9초. 자, 다음 미니언 쭉쭉 밀면서 타워 안쪽까지 태워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바텀. 여기서 이미 자르반이 순간이동을 사용했어요. 순간이동을 사용해 도착하면서 대격변부터 마감했죠. 예. 플레임 그대로 스무디 선수 전사. 완벽한 순간이동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순간이동을 사용한 이후에 가져간 오브젝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플레임 선수에게 손해죠.
일단 좀 더 의미를 찾아보자면 지금 트리스타나 같은 경우 3킬 곧 있으면은 무한의 대검이 나옵니다. 이게 야 진짜 제대로 들어갔네요. 예, 다 맞췄죠. 일단 이렇게 된다면은 트리스타나를 그래도 잘 키웠기 때문에 트리스타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르반이 본 손에 그 이상의 이득을 챙길 수 있겠죠. 자 일단 올레 선수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각을 살짝 봅니다. 서로 눈치 싸움 하고 있고요. 와 속박은 아까부터 좀 매섭게 날아가고 있어요. 역시 올레 선수입니다. 예 모르가나 진짜 명품이거든요. 자 지금 0킬 대 3킬 킬스코어 3킬 앞서고 있는 이모탈스 골드 차이는 900골드 정도 나고 있습니다. 자 바텀 힘 주죠. 이번에 밀겠다는 거예요. 타워 체력이 얼마 없기 때문에 트리스타나가 네. 야 이거 마무리 한 것 같은데요. 와 살짝 모자랐네요. 또 저피로 타워가 일단 버텼네요. 네. 하지만 이번에야말로 밀 수 있겠죠. 자 미드 쪽에서는 계속된 딜 교환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도라면 오리아나 쪽에서 훨씬 이득입니다. CS 차이도 거의 안 나는 거거든요. 10개면 예.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오랜만에 보이는 컨트랙트 자 보고 있는데요. 순간이동까지 옵니다. 굉장히 위협적이거든요. 아 고치 안 맞았고요. 와 이거를 과 함께 그냥 딜을 넣는데 이콜라이저 미사일 회복. 아 이거 자 영혼의 족쇄로 빠져야 되고요. 원래 정말 침착하네요. 예. 이러면 결국 탑에서 럼블이 아끼고 아꼈던 순간이동을 사용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퀄라이저로도 이득을 보지 못했어요. 그대로 대지홍을 가져가기만 하면 다행이긴 다행입니다. 일단은 가져가기까지는 할 것 같네요. 이거를 스틸하기는 좀 못하죠 못하죠. 예 어렵죠. 하면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근처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자르반이 지금 탑을 압박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 용까지 가져갑니다만 바텀 포탑도 결국에는 거의 밀리기 직전이고 탑에도 미니언 헤딩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앨리스가 지금 커버 왔거든요. 그라가스 고치 맞췄고 랜턴 탑니다. 네. 오히려 앨리스를 노렸지만 앨리스가 쓰레쉬의 랜턴을 타면서 살아나갔네요. 예. 자 지금 트리스타나 무한의 대검 나왔어요. 12분 무한의 대검입니다. 굉장히 빠른 아이템이죠. 3킬을 먹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바텀 타워를 조금만 치면 밀거든요. 조금만 톡! 톡! 예 바로 밀리죠. 깔끔해요. 예. 자 과연 지금 당장은 좀 C9이 밀리고 있는데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경기가 흘러가게 된다면 그래도 임모탈스 입장에서 나쁠 건 없거든요. 결국 트리스타나가 후반에 강하긴 굉장히 강한 챔피언이고 럼블은 후반 가면 갈수록 힘이 빠집니다. 이 경기는 트리스타나가 캐리할 수 있는 그림이 나왔어요. 왜냐면 첫 번째 이유 상대팀의 딜러진이 둘 다 원거리 딜러입니다. 원거리 딜러끼리의 싸움에서는 트리스타나가 거의 대부분 우위를 점할 수 있어요. 왜냐? 후반 가면 갈수록 평타 한 대를 먼저 때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우월한 사거리를 바탕으로 전투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트리스타나의 사거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후반 가면 갈수록 엄청난 활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바텀 쪽 예 미니언 밀어주고요. 천천히 압박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C9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3킬을 내주었지만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전 라인이 불리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 어디 이거 따라 붙나요 원래? 와 이거를 스틸각을 정말 야. 날카로운 선수죠. 예. 자, 그리고 일단 미드에서 라인전 이기기 위해서 뽑은 루시아는 좀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팽팽해요 거의. 예, 주도권을 잡고는 있지만 확실하게 이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 바텀의 경우 트리스타나가 CS를 잘 먹어가지고 별 차이가 나지 않죠? 트리스타나는 원래 CS 먹기가 좀 힘든 챔피언이거든요. 오우 자 딜교환 좋고요. 일단 그 다음에 컨트랙트 지금 전령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가져가는 것 자체는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모탈스는 미드 좀 바텀으로 좀 우르르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앨리스의 장점이죠. 다른 정글러보다 전령을 쉽게 먹는다는 거. 요즘은 어떤 정글러도 전령을 먹을 수 있지만 앨리스는 원래부터 전령을 잘 먹는 정글러였어요. 예. 자 그대로 챙겨갑니다.
자, 옆쪽에서 다위게도 먹고요. 일단은 미드 쪽에 오, 근데 인모탈스도 모이고 있어요, 미드? 일단은 한번 귀환하고요. 예. 이렇게 상황이 흘러간다면 자르반이 변수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차 타워가 어차피 없기 때문에 자르반이 이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요. 자르반이 라인을 관리하다가 내려와서 어떻게 대격변을 사용해서 루시안을 압박하느냐도 중요할 것 같네요. 자, 탑쪽 라인 쭉쭉 밀고 있는 임팩트입니다. 근데 뒤에서 자르반은 물론 엑스미드까지 왔어요. 지금 과열되어 있고요. 이거 굉장히 좋았죠? 아, 이거 무난한 전사인데요? 이거는 럼블의 챔피언 특성상 전멸 사용해도 오, 그렇죠, 그치? 그렇죠. 이거 앨리스 믿고 전멸 사용한 것 같은데, 어어? 네. 어어? 아니, 마무리가 안 됐어요? 어디 역으로 건드렸죠? 역으로 건드렸죠? 아, 이거 근데 더 추격하나요? 야, 이거를 앨리스가 죽고 오늘 전멸과 함께 들어가서 마무리했죠. 야, 이걸 앨리스가 죽고 럼블이 살아가나 싶었는데 임팩... 아래에서 포멸터가 오면서 마무리 사형 선고 피하고요. 예, 공기 들어가면 쓰레쉬 위험해졌죠. 쓰레쉬 전멸 없습니다. 야, 그대로 전사 인모탈스가 킬 잘 챙겨가는데요. 야, 이거 한 명 데려줄 거를 말로 받았는데요. 뭐 그 사이에 스니키 선수가 미드 포탑을 때리고 있긴 합니다만 한 명이 죽고 끝날 수도 있는 거를 지금 세 명이 죽었습니다. C9 입장에서는 아무리 조합상 한타가 가능한 조합이고 지금 당장 라인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더라도 이렇게 킬을 내준다면 어느 순간 갑자기 힘에서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해야겠죠. 이미 지금은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어요. 힘에 붙여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아직까진 한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라가스 스킬 사용이 굉장히 매끄러웠고요. 럼블의 이퀄라이저 활용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죽을 줄 알았던 임팩트가 버텼어요. 예. 플레임의 기창이 빗나가면서 살아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 그만 가면 어땠을까 싶은데 지워놨던 컨트랙치가 역으로 죽어버렸죠. 예. 하지만 역으로 한번 노려보거든요. 여기서 엔센이 전멸을 활용하여 앞으로 들어가서 잡아내었고 아래에선 포벨터 감염하면서 그대로 플레임 임팩트를 마무리. 네. 충격파까지 터지면서 스무디는 살 수가 없었죠. 그렇습니다. 야, 일단 스코어는 6-1, 5킬 앞서고 있는 이모탈스고요. 골드 차이는 많이 안 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부터 근데 그 사이 옆에서 플레임피가 좀 빠졌어요. 이거 역 이니시에이팅을 방금 잠깐 노렸던 것 같은데요. 자르반은 근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라가스와 잘못 건드리면 역으로 이니시에이팅 당하거든요. 예. 자, 게임 17분 35초. 옆에 올레 보고 있어요. 자, 시나이도 뭔가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데요. 바로 치열하게 수싸움을 벌이곤 있습니다. 네. 그 루시안이 다시 탑을 스플릿하러 가고 있죠. 지금 루시안과의 스플릿에서 이길 수 있는 챔피언이 없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인모탈스 입장에서 굉장히 성가신 상황이네요. 그렇죠.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엑스미스 들어가서 아, 드래곤 때리고 있죠. 주도권 잡고 있거든요. 자, 아까부터 이런 플레이 굉장히 좋죠. 상대 정글러의 동선을 예측하고 그냥 과감하게 1인용 1세트에서도 이런 장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대로 드래곤은 무조건 챙길 것이고 미드에서 귀환하고요. 자, 전령 탑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텀 쪽에 모여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자, 자르반은 라인 클리어가 안 좋기 때문에 뒤에서 트리스타나가 오고 있죠. 자, 일단 올레까지 옵니다. 헤딩. 이거는 와, 그래도 역시 전령의 처음 박치기는 데미지가 보통이 아니에요. 네. 전령이 혼자서 타워의 체력에 5분의 4 정도를 깎아낸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막으러 왔기 때문에 타워를 부수기까지는 못했고요. 이건 어차피 전령 시간이 거의 다 해가는 거였기 때문에 그냥 한번 사용한 거죠. 네. 자, 미드의 스니키. 자, 서로 스펠이나 궁극기는 모두 차올라 있거든요. 지금 중격파! 중격파! 와, 야, 흡수했고요. 와, 전멸 관계 불렀는데 탈진 들어가고 고치까지. 아, 고치가. 와. 서로의 스킬 활용이 너무나도 눈부신 장면이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컨트랙트 덕에 스니키가 승리 가져갔어요. 자, 그러면서 바텀까지. 예, 네, 포탑 이거는 거의 담인 거나 진배 없는데 일단 한 번 더 빠집니다. 플레임 오고 있었네요. 이것만으로도 C9은 약간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상대의 잘 크고 있던 오리아나를 한번 잡아낸 거거든요. 예, 진짜 한참 동안 얻어맞고 있었거든요. 자, 미드풋탑 지켜내고 있는 스무지 선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충격파까지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그런데 이걸 스니키 선수가 그대로 반응하고 피해내면서 기쁘르미를 사용해서 속박을 넣었고 탈진을 들어왔지만 여기서 앨리스의 코치. 그렇죠, 컨트랙즈가 있었죠. 완벽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플레임의 순간이동까지 소모가 됐고요. 레넥톤이 결국 또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아 레넥톤이 아니라 자르반, 네,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네, 진행되고, 아이템도 지금 주문포식자 같거든요. 지금 자르반은 주문포식자를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걸 갖기 때문에 더욱더 다른 아이템이 나오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는 거는 자르반이 별로 활약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아이템을 빨리 땡겨서 가고일에 돌갑옷을 올려야 되거든요. 자, 일단 그 타임 가고일의 돌갑옷이 나올 때까지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고요. 자, 지금 시야 주도권. 자, 오우. 오리아나 딜이 슬슬 나오긴 시작했어요. 네. 일단 와드 지우면서 계속 시야 싸움하고 있습니다. 포탑은 2대1, 임모탈스가 하나 앞서고 있고요. 지금 바텀에서 자르반이 슬슬 럼블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럼블이 지금 아니면 노릴 수 없는 타이밍밖에 없거든요. 존야의 모래시계가 나온 순간 1대1로는 자르반이 함부로 노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자, 일단은 지금 라인을 바텀에서 계속 지우는 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플레임. 자, 밀어붙이죠. 그래도 금방 지워버리면 되고요. 아, 저 타워 체력이 아까도 저렇게 낮았는데 계속해서 지키고 있네요. 네. 오우, 랜턴까지 쓰면서 빠졌고요. 이게 언제 솔트쿠버로 당겨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굉장히 치열하죠. 서로 지금 수싸움을 계속하면서 상대의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 자, 일단 지금 바론도 나와 있고요. 근데 바텀으로 좀 힘을 주고 있는 C9이거든요. 자르반을 잡아내기 힘들 것 같고요. 타워만 밀어도 충분히 이득이죠. 예, 포탑 밀었습니다. 계속 맞췄고요. 이게 킬만 놓고면 2대6이지만 골드 차이는 나질 않습니다. C9의 운영이 조금 더 좋다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CS 잘 챙기고 있다는 거, 잘 챙기고 있다는 거고요. 와, 그 와중에 그래도 속박은 진짜 잘 맞추네요. 예. 옆에 엑스미티. 자, 서로 계속 참고 있습니다. 한 번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한타 때 자르반 오리아나의 시너지가 어떻게 나오느냐겠죠. C9 입장에서는 잘 흩어져가지고 루시안이 어그로 핑퐁을 하고 럼블이 어그로 핑퐁을 하면서 마지막에 자야가 다 때려잡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탑라인 쪽 포탑 때리고 있네요. 아무도 지키고 있지 않아서. 예, 거의 부수기 직전입니다. 일단 지켜는 했네요. 네. 지금 이 경기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하냐면 C9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라인전에서 스플릿 푸시를 하면서 이렇게 사이드에서 이득을 대야 되는 거거든요. 자, 탈진은 빠지긴, 네, 했습니다만 C9 전멸까지. 아, 이걸 이렇게 잡아내고요. 트리스타나 위험하죠. 이러면 포지션까지 거의 잡힌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줄타기 있거든요. 자, 튕겨냈지만 고치 피했어요. 맞전멸로 안 될 것 같은데요. 마무리가 앨리스 빨라요. 마무리가 와, 트리스타나도 빠르네요. 야, 이걸 사네요. 트리스타나 산 게 천만다행이죠. 예. C9은 와, 큰일 날 뻔했죠. 예. C9은 사이드에서 이득을 봐야 하는 상황이고 임모탈스 입장에서는 그대로 성장을 하면서 트리스타나를 키우고 오리아나를 더 키워서 나중에 용이나 바론에서 화끈하게 한타하는 게 좋겠죠. 뭐 키우려고 조합 짜온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키워야만 하는 조합이에요. 자, 미드 쪽 일단 플레임이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자르반의 아이템도 점점 나오고 있거든요. 저게 거대한 히드라까지만 완성이 된다면 데미지적인 차원에선 자르바의 데미지도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한 방에 상대 딜러진의 체력을 반 이상 뽑을 수 있거든요. 예, 지금 거대한 히드라도 나오고 거기다가 가고일의 돌갑옷까지도 뽑아내야만 좀 한타에서 힘을 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가고일의 돌갑옷까지 뽑아냈을 때가 자르반에게는 어떻게 보면 전성기예요. 자, 시야 관리해주고 있는 올레 선수. 현재 3코어템까지 얼마 남지 않은 코디선 선수입니다.
오, 미드에서 한번. 와, 이렇게 미드 앞바퀴에서 와! 야, 거의 빈사 상태까지 갔어요. 네, 그라가스 지나가다 봉변당했죠. 그렇지만 트리스타나. 트리스타나가 원딜러 중에 백도어가 가장 빠른 원딜 중 하나거든요. 네. 잠깐 빈틈을 보였는데 그대로 타워피를 반이나 뺏어 갔네요. 예.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럼블이 라인을 밀고 있기 때문에 얼른 자르반이 가서 저 라인을 커버해야겠죠. 자, 진짜 중요한 건 한타 한 번입니다. 지금 양쪽 다 계속 힘을 쌓아두고 있거든요. 자, 결국 트리스타나도 이제 3코어까지 나오게 되면 한타 때 딜 강하게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아직도 글로벌 골드 차이는 1000골드 정도. 임모탈스 입장에서는 아이템을 계속 줘야 되는데, 아 근데 오리아나가 아이템을 올리다 말고 기괴한 가면을 올리고 있네요. 오, 그러게요. 좀 네.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는 라바돈의 죽음 모자를 바로 가는 줄 알았는데 당장 한타에서 도움이 되는 마법관 통역 아이템 하나 더 올린 것 같습니다. 네. 자, 트리스타나는 스태틱에 이어서 고속 연사포까지 3쿼터에 완성시켰습니다. 트리스타나 이제부터 데미지 딜링 강해요.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루시안과 자야는 트리스타나의 딜을 조심해야겠죠. 네. 특히 루시안이 앞으로 대쉬를 쓰는 동안 트리스타나에게 타겟팅을 당한다면 루시안이 순식간에 녹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어디 있는 어떤 얼망빌런과는 달라요. 그때 이거 원래 있군요? 녹았어요. 와, 하지만 충격파도 좋은데, 충격파 좋은데요? 마무리가 안 됐고요. 네. 오, 앞으로 조금을 때리고 이거 오히려 들어갔다가 좋았죠, 아 너무 앞으로 들어갔네요. 옌슨. 아, 오, 근데 죽이고 죽었습니다. 들어가서. 오, 이런 몰라요. 트리스타나가 딜 넣고 있지만 살아 나가나요? 뒤에 플레이, 뒤에 플레이. 트리스타나 살아나고 다르바이 가면서 지금 앨리스 어떡하죠? 앨리스 네. 트리스타나가 딜 하나요? 자, 앞점프 앞점프 자, 트리스타나 트리스타나 고지. 와, 이거를 트리스타나가 마무리해냈네요. 뭐 결국 킬을 플레임이 가져갔습니다만 코디선이 딜해줬거든요. 트리스타나 탄력 받고 있어요. 큰일났죠 C9. 예? 아니 분명 시작은 C9이 먼저 올레 끊으면서 들어갔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얀센 선수가 본인의 강함을 주체하지 못하고 너무 과격하게 앞으로 갔기 때문에 끌려갔어요. 그 와중에도 본인이 뛰어난 메카닉으로 상대와 같이 죽었지만 남은 건 트리스타나와 자르반이었거든요. 네. 체력 상황이 매우 안 좋은 자야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죠. 맞습니다. 와, 바론까지 5명 버프 다 가지네요, 임모탈스. 자, 상황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모르가나 잡은 것까지 완벽했어요. 어떻게 보면 모르가나의 포지션이 너무나도 공격적이었습니다. 네. 좀 소모값이 많긴 했어요. 이퀄도 여기 소모가 됐거든요. 어찌 보면 이퀄라이저는 좀 아쉬운 공격기였죠. 그리고 네. 오리아나의 충격파는 이대로 헤어진다면 의미가 없었으나 싸움이 이어졌고. 그렇죠. 네. 루시안 여기서 오리아나와 같이 죽은 것까지는 C9에서는 완벽한 이득이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플레임이 나타나면서 네. 아까 충격파를 맞아서 체력이 없는 스니키 자야를 잡아내고 여기서 대격변으로 3명을 결과적으로 가뒀습니다. 예. 엘리슨 안에 들어왔죠. 그리고 트리스타나가 여기서 프리딜까지는 아니었어도 풀딜을 넣었죠. 아, 그렇네요. 자,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C9입니다. 자, 플레임 들어가는데 튕겨내고요. 대격변. 이거 좋죠. 굉장히 좋죠. 아, 스무디 그대로. 생존기가 없거든요. 네. 트리스타나 점프해서요. 노리고요. 야, 앞점프 막혀요 그냥. 트리스타나 아이디가 아이템이 하나만 더 나온다면 진짜 이제 데미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가서 진짜 과감한데요. 근데 일단 본인도 전사. 네. 약간 아까 루시안과 비슷했죠. 본인의 강함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 이제 실킬 대 12킬. 이퀄 깔았고요. 이건 나쁘지 않은 이퀄라이저죠. 하지만 와, 충격파가 너무 좋은데요. 자, 자르반. 자르반. 아, 조냐로 시간을 봅니다. 자르반 살아갈 수 있나요? 그럼 럼블은 죽겠죠. 자르반은 살고 럼블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충격파 굉장히 매서웠어요. 살짝 끌려가다가 공의 위치를 좀 놓쳤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가끔가다 주의력이 끊길 때가 있는데 그 틈을 정확하게 노리고 포벨터 선수가 궁극기를 활용해서 데미지를 넣었던 거죠. 자, 7킬 대 13킬. 계속해서 이득을 보고 있는 지금 임모탈스입니다. 이대로면 트리스타나가 귀환해서 갑자기 네 번째 코어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트리스타나가 템이 많이 나온다면 당연히 자야보다 강하겠죠. 네, 비교가 안 되죠. 네, 사거리도 딜링 능력도 더 뛰어납니다. 네, 상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라가스가 얼핏 보면 던지는 것 같았으나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하게 한타가 더 지속이 됐거든요. 결과적으로 예. 일단 본인은 그냥 죽었으니 뭐 던진 느낌이 맞긴 해요. 예.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거든요. 하지만 잘 풀렸으면 큰 그림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충격파가 끄트머리에서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플레임 선수가 이를 놓치지 않고 그대로 파고들었죠. 대격 변이 없지만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리아나가 그대로 럼블을 마무리. 맞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트리스탄을 누가 잡나요? 지금은 잡을 챔피언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렇습니다. 트리스타나를 잡으려고 루시안이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냥 들어가서 죽는다는 거고요. 럼블은 당연하게도 원거리 딜러를 잘 잡을 수 있는 챔피언이 아닙니다. 뚜벅이 원거리 딜러만 잘 잡을 수 있는데 트리스타나는 뚜벅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로켓 점프로 이제 회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을 수 있는 거는 앨리스의 고치나 쓰레쉬의 사용 성공인데 트리스타나는 수은장 시대를 올렸어요. 들어갔어? 네, 그대로 빠지죠. 자, 일단 미드 미니언 클리어합니다. 게임 시간 30분 지나고 있고요. 와, 야, 아슬아슬하게 안 닿았네요. 네. 오, 근데 양쪽 다 지금 여기 모여 있거든요. 이퀄라이저 미스 너무 미쳐. 하지만 충격파 살짝 들어가서 충격파 살짝 들어가는데 트리스타나 프리딜 하나요? 트리스타나 딜각이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옆에서 그냥 다 때리고 있습니다. 네, 자야돌이로 들어가는데 너무 과감했죠? 너무 과감했죠? 아니 굳이 이게 여기서 앞점프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아래에 싶은데요. 아래에 스니키 있었거든요. 아, 하지만 그래도 임모탈스가 이득을 봤네요. 네, 2대1 교환입니다. 트리스타나가 너무 과감하게 들어가서 한타가 망하는 줄 알았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나머지 딜러들이 딜을 잘 하는 덕에 임모탈스가 이득을 보았네요. 예. 자, 일단 큰 거는 뺏었고요. 자, 지금 장로 드래곤 다음 용은 장로용입니다. 자, 임모탈스 살짝 실수가 있었어요. 상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트리스타나가 레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딜각을 잡았어요. 네. 이퀄라이저드 피하고 딜을 넣으려고 들어간 거죠. 충격파는 아쉽게 들어갔습니다만 트리스타나 딜각이 너무 좋았고 자르반 진입각도 좋았어요. 트리스타나가 여기서 전멸을 활용하면 자야를 노리러 갔지만 아래에 루시안이 있었다는 거죠. 예. 너무 신냈습니다. 네, 그래도 플레임 선수가 너무나도 공격적인 위치에서 잘해주었기 때문에 그대로 포벨터 선수의 지원 사격으로 상대방을 더 잡아냈습니다. 예. 킬 스코어는 8대15예요. 지금 거의 8000골드까지 격차가 벌어져 있고요. 자, C9 숙제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럼블이 딱 지금이 어떻게 보면 럼블의 가장 황금기이자 곧 내려갈 수 있는 황혼기거든요. 2번부터 이퀄라이저를 딜러진한테 얼마나 잘 박느냐가 중요합니다. 럼블의 이퀄라이저는 반드시 오리아나에게 들어가야만 하고요. 그동안에 루시안과 자야가 딜을 잘 넣어서 트리스타나를 압박하던가 아니면 들어오는 자르반과 그라갓을 잡아내야만 C9이 한타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난이도가 높거든요. 한마디로 이게 말로 해도 어려워 보여요 지금. 예. 예. 조건이 상당히 많이 붙어있습니다. 럼블의 이퀄라이저는 분명히 데미지는 강합니다만 결국에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럼블은 후반 가면 갈수록 기본 스킬의 데미지가 좀 넣기 힘든 구조여서 이퀄라이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상대가 마법 정력 아이템이 많이 나온다면 이퀄라이저 딜도 생각보다 잘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상대의 딜러진 중에 하나인 오리아나가 마법 정력을 갖추지 않았을 때 오리아나를 제대로 녹이는 수밖에 없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트리스타나까지 같이 맞춰야 한타를 이길 수 있는 거라서 참 어렵네요. 뭐랄까 딜러를 물 수 있는 챔피언이 마땅치 않다 보니 스타그리 너무 잘 컸습니다. 그리고 트리스타나는 방금 같은 앞점프만 조심하면 됩니다. 네, 안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만 때리면 다 녹일 수 있거든요. 트리스타나가 왜 무서운 원딜이냐, 굳이 무리할 필요 없이 앞에 있는 것보다 차근차근 죽여도 다 죽일 수 있는 딜이 나오는 원딜이거든요. 그런 원딜을 소위 말하는 하드캐리형 원딜이라고 합니다. 트리스타나는 그 하드캐리 중에서도 하이퍼캐리가 가능한 원딜이죠. 예. 이거 위험하죠? 임팩트 위험하죠? 그렇죠? 임팩트 위험하죠? 1대1 오? 예. 트리스타나가 이거 이퀄라이저 각은 좋거든요? 자, 좁은 곳일수록 네. C9에겐 괜찮아요. 근데 코디선이 너무 생각보다 체력관리를 못하고 있어서 한번 실수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미드 플레임 옆에서 눈치 보고 있죠. 예. 눈치 보고 있죠. 언제 들어갈까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올레도 반피가량 빠져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나와 있고요. 장로용 38초 남았습니다. 아, 근데 시야가 너무 어두워요, 시나인.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바로 핑 찍혔죠? 예, 지금 먹고 있나요? 이제 여기서 숨어가지고 자르반 이니시에이팅을 걸면 되는 건데, 예. 이니시에이팅 거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옆에서 들어왔어요, 스무디. 여기서 스무디는 잘린 것 같거든요. 대격변 전사. 예, 스무디 잡았죠.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바론 낚시를 할 수도, 칠 수도 있습니다. 트리스타나가 워낙에 바론들이 강하다 보니까 그냥 치는 것도 방법의 하나죠. 자, 한 번 더 꼬나요? 네, 아직 바론을 때리진 않아요. 아, 지금 시간은 C9의 편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자, 일단 바론 때리고 있습니다. 트리스타나 강하죠. 단 둘이서 때리는데 바론 피가 쑥쑥 빠지고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딜이죠. 그리고 앨리스 공중에 떠있네요. 네. 어? 할지? 앨리스 이거 살아갈 수 있나요? 네, 이거 전사죠. 네, 너무 허무하게 죽었죠. 바론은 바론대로 내주는데 그대로 이제 챔피언까지 내주는, 이거는 C9 쪽에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죠. 네, 너무 안 좋죠. 줄 거 다 줬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모르가나가 분야의 모래시계까지 나왔고, 다른 아이템, 즉 솔라리의 강철의 솔라리 펜던트를 간다면 럼블의 데미지가 갑자기 확 줄거든요. 그럼요. 그런 AP 데미지 막아주려고 이제 솔라리 가는 거거든요. 네. 일단 정글러를 잡았기 때문에 장로 드래곤까지 가져가네요. 이거 임모탈스 입장에서 너무 큰 이득이죠. 어떻게 막나요 이거? 예, 이거 먹고 한타하고 밀어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트리스타나한테 한 세네 대만 맞아도 죽을 수 있어요. 예, 정신 차리기 힘들죠. 자, 그대로 귀환하면서 한 번 더 정비하는 임모탈스. 12,500 골드가량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C9은 이 경기를 역전하려면 무조건입니다. 정글 쪽에서 이퀄라이저를 맞춘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곳에서 이퀄라이저를 잘 맞춘다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이퀄라이저는 반드시 좁은 데에서 맞추는 것이 잘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글이 가장 맞추기 쉽겠죠. 그러는 동시에 정말 어렵지만 트리스타나를 잘라내야 돼요. 오, 지금 한 대 맞은 거 맞나요, 컨트롤즈? 한 방입니다. 한 방 맞고 피가 반 나갔거든요. 예. 말이 안 돼요. 네. 차라리 지금 억제기를 최대한 버티면서 천천히 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괜히 막다가 죽으면 그대로 경기 끝나거든요. 근데 억제기 줘도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억제기 주면 일단 끝은 안 납니다. 끝나기 직전까지 가는 거지 끝은 안 나니까. 한 번의 기회를 더 만들려면은 내줄 건 내주는 게 낫겠죠. 자, 일단 미드 억제기는 줬고요. 자, 딱 지금 저런 위치에서 이퀄라이저 각은 나오는 거거든요. 아, 근데 견제가 너무 많아요. 모르가나조차 아파요. 예. 네. Q 한 방에 피가 4분의 1 나갔죠. 자, 옆쪽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이퀄라이저 이퀄라이저는 좀, 아, 올레서 아, 정렬로 빠지고요. 아, 코디선 물지도 못했어요. 이러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시나인이. 왜냐면 이퀄라이저가 빠졌다는 거는 한타 때 가장 중요한 딜스킬이 빠졌다는 거거든요. 탑 억제기 타워를 어떻게 막나요? 이거 자르반 그냥 호출해서 밀면은 밀 수밖에 없습니다. 자르반 부르지 않아도 밀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아, 오리아나 딜 너무 스니키. 세죠. 다음 QW 맞으면 스니키 죽거든요. 예, 이런 빠질 수밖에 없는. 아, 그라가스 너무 좋아요. 당깁니다. 배치기 야. 전멸의 궁극기로 엔센 그대로 녹여버립니다. 억제기 두 번째 밀어냅니다. 네, 지금 플레임이 경기를 끝내기 위해 귀환하고 텔레포트 각을 잡고 있네요. 그대로 미녀에 타면서 경기를 끝내겠죠. 예, 충격파 흡수했습니다만 그게 의미 없을 정도로 지금 너무 불리해요. 못 막습니다. 네, 마지막 쌍둥이 포탑입니다. 하고 들어가요 플레임. 이거는 막을 수가 없겠죠. 자, 뭐 조냐까지 쓰면서 최대한 딜해봅니다만 역부족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C9 조합의 한계였어요. 네. 라인전 단계에서 어떻게든 이득을 굴리고 루시안과 럼블이 스플릿을 하다가 럼블이 먼저 합류하면서 무언가 한타 구도를 그려내는 그림이었는데 스플릿을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애초에 그 모든 건 바텀을 계속해서 노린 임모탈스의 운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리스타나가 너무 안정적으로 잘 성장했어요. 예. 아니, 바텀 갈 때마다 킬을 먹어가지고 12분 때에 뭐 무한의 대검 나와서 밀어붙이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트리스타나는 2코어, 3코어, 거의 3코어부터 시작하는 챔피언인데 3코어가 너무 빨리 나왔거든요. 예. 와, 뭐 딜을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임모탈스가 몰아치는 거에 그냥 C9은 얻어맞다가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에는 플레임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경기를 끌고 나갔네요. 물론 보티오의 트리스타나도 잘했지만 트리스타나가
잘한 부분보다는 플레임 선수가 판을 짠 능력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바텀에 텔레포트를 타서 이득을 봐주기도 했고요. 한타 때 이니시에이팅도 플레임 선수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1대1로 동점까지 왔는데요. 과연 마지막 세 번째 세트 어느 팀이 승리하게 될지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두 팀의 3세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NALCS 썸머스플릿과 함께하고 있습니다.